평온한. 네, 되게 네. 단순해요. 검은색 맵에서 1경기에는 진행을 하고요. 9명의 플레이어들 등장을 하는데 이제 뭐 선수들이 다 나와서 많이들 이제 아실 거예요. 방송을 좀 보신 분도 계실 거고 그쵸. 수면총과 평타만 가능한 상황에서 한 방이면 상대방을 잡을 수 있고 20킬을 먼저 달성하는 선수가 나오면 그 선수가 네. 우승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네. 네. 그래서 9명의 선수가 일단 구강을 하고요. 먼저 이제 한번 대결을 펼칠 거고 참여하는 선수들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슈, 이제 이렇게 쪼낭, 몰리, 베베, 크리에이티브, 하일리, 바이올렛, 알람까지 정말 내로라 하는 아나들은 다 지금 포진되어 있어요. 그죠. 끝이에요? 네. 딱 이 선수들을 봤을 때 다 엄청 잘하는 선수들인데 요즘 그래도 상승세가 알람 선수가 제가 상승세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오, 오~ 그래도 좀 알아요. 자, 아나로서의 이번 시즌 스탯들이 쫙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상대방을 뭐 재운 숫자들, 애니미 슬립 등 뭐 시작해서 수면총 이 명중률 네, 보여주는 거죠. 네, 네. 다들 뭐 30% 정도는 넘어갔는데. 알람만 30%가 안 되네요. 야한팀 29에서 걸렸어. 그렇죠. 예. 근데 알람 선수가 워낙 또 힐벤도 잘 던지는 그런 선수고 그쵸. 명중률이야 뭐 상대방을 재울 때 얼마나 적지적소에 많이 재우느냐에 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또 봐야죠. 예. 야 설마 그러면은 아 이거는 아마 기록기 제일 좋은 선수들만 좀 나오나요? 아니면 아홉 명이 다 나올까요? 일단 쪼낙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질량 1등. 예. 어마어마한 실력을 좀 보여주고 있고 쪼낙을 좀 주목해라 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쪼낙만. 지금 서로 1킬 시작한 것 같죠? 야 베베. 베베가 일단 치고 나갑니다. 네, 2킬로. 벌써 시작이 됐어요. 쪼낙. 아우. 야 이번 중에. 수면총도 쏴보지만 안 맞고요. 하일리. 아 이거 비오. 하일리. 와 하일리 치고 나가는데요. 하일리 좋은데요. 네. 4킬. 오. 진짜 난전이에요 지금. 하일리가 지금 1등으로 치고 나가고 쪼나 선수도 지금 쇼도 만만치 않아요. 야 쪼나 그 와중에 몰리 0킬 개시도 못했어요. 네. 어떻게 몰리 쪼나게 다시 치고 나왔죠. 원래 또 아나 하면 뭐 슈 뭐 쪼나 뭐 이런 수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아니 근데 그 와중에 하일리가 계속해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고요. 알람 살짝 잠잠하고 이자라기도 잠잠. 그렇죠. 20킬 먼저 따는 쪽이 지금 잡는 거기 때문에 자 베베가 치고 나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어. 바이올렛. 야. 이게 워낙 그 아홉 명의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쵸? 순간적으로 위치 노출되면 바로 잡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진짜 너무 많아요. 먹잇감들이 많습니다. 바이올렛, 쪼나, 카일리 이 세 명 계속해서 거의 비슷비슷한데. 아, 근데 바이올렛이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치고 나갔는데요. 네. 오히려 하일리와 쪼나가 지금 조용합니다. 야. 자 그리고 하위권의 몰리 지금 크리에이티브 이제 이자야키. 분발 좀 해야겠는데요. 네. 좀 더 힘을 내야 되고 창조 수면이 그러니까 오늘 창조를 못하고 있어요. 오늘 조용한데요. 네, 창조 수면 오늘 조용해요. 이게 아무래도 또 선배들이 쟁쟁한 선배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은 좀 기가 죽어 있습니다. 그 와중에 바이올렛 바이올렛 15킬 이거 빨리 가는데요. 이거 차이가 좀 많이 나서 그러게요. 바이올렛 선수 그냥 마무리 지어버릴 수 있습니다. 빨리 따라와야죠. 일자기도 많이 올라왔는데 잡히고요. 그 와중에 다시 한번 쪼나 그래도 예? 자 14킬까지 따라왔어요. 많이 왔어요. 아래쪽에 공격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사실 크리에이티브와 몰리는 좀 희망이 많이 없었다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이자야키도 아하 자 똑같아요. 15대 15 예. 이자야키 선수 크리에이티브 네. 하나 쪼나기 16 역전 4킬만 넘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자 이거 진짜 거의 3파전으로 이제는 기울었어요. 하일리와 베베가 많이 아래쪽 내려갔기 때문에 근데 서로 16대 16 똑같아요. 쪼낙 바이올렛이 지금 치열하게 보여주지요. 누가 바이올렛 쪼낙 이러면 쪼낙 선수가 쪼낙 또 잡혔어요. 네? 쪼낙 또 하일리 잡혔어요. 이제 바이올렛 선수 기회거든요. 아! 1킬씩 19대 19 똑같아요. 쪼낙 바이올렛 이자야키 슈까지 제가 본 거 같은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4강에 올라갈 4명의 선수 이제 1등 한다고 꼭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쨌든 1000명 대회에서 4명 안에만 들면 되는 거니까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본 거는 일단 1등은 쪼낙 맞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바이올렛 이자야키 슈 순서였는 걸로 보는데 마지막에 요 변동이 약간 있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 안 봤죠? 네.
근데 확실한 건 바이올렛 선수도 있었고 이재학 선수 네. 3위권 안에 무조건 있었기 때문에 네, 네. 이 선수와 함께 이 4등이 누구였느냐 이게 진짜 중요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상위 4명이 이게 또 4명이 되면 진짜 좀 다들 숨어서 각만 좀 볼 가능성도 지금은 좀 있어서 예. 누가 공격적으로 나올까 이런 것을 좀 봐야겠고요. 사실 그 이게 원래 중계를 할 때 여러분 중계를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건 한 사람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뭔가를 놓치면 이 사람이 봐주고 이러라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두 분의 해설이 네. 지금 네.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어요. 20킬만 봤네요. 네. 네, 20킬만 봐가지고 1등만 기억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네요. 네, 예, 네, 파이널 네. 4를 봤었어야 되는 건데 네, 네. 예. 그래서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제가. 네. 네, 예. 그래서 아마 제가 본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근데 쪼낙 바이올렛 이자야키까지는 좀 확실하고 그 다음에 네. 슈였던 걸로 그러니까 4위를 막 베베 뭐 하일리 슈 이런 선수들이 맞다. 굉장히 쟁탈을 좀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마무리가 뭐 누구로 마무리가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쪼낙 야. 쪼낙 하일리로 바뀌었어요? 마지막에? 아 하일리 마지막에 잠깐 확인했는데 슈가 아. 5등 하일리가 4등으로 마무리됐어요. 이야 그 마지막에 순서가 바뀌었군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게 확실하지 않아서 정확하지 않아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그래서 여쭤본 거였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까지만 해도 쉬었는데 마지막에 거기서 예, 변화가 있었나 봐요. 자 볼까요? 하일리 바이올렛 그 다음에 쪼낙 이자야키까지 예, 네 명의 선수가 올라갔습니다. 네, 이 경기는 검은숲이 아니라 네크로폴리스에서 네 명이서 이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똑같아요. 제한 시간 5분 안에 20킬을 달성하는 선수가 우승하는 걸로 마무리가 됩니다. 맞습니다. 네, 워낙에 앞서서는 상대 선수가 많아서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이 됐었습니다만 이제 네 명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템포는 조금 더 천천히 가겠네요. 그죠. 아무리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네 명이기 때문에 또 킬을 그렇게 많이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서로 숨어서 이제 또 1킬씩 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러면 개인적으로 쪼낙 바이올렛 이자야키 하일리 네 명의 선수 중에서 네. 야 누가 좀 더 돋보일 것 같다. 그래도 저는 또 이게 또 클래스가 영원하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쪼낙 선수가 또 이제 1등을 하지 않을까. 범퍼가 네. 찍으면 다 떨어졌어요. 알람이 되게 잘할 거라고 했는데 알람 되게 하위권에 있었고요. 그렇죠. 예. 예. 범펠레가 오늘 또 좀 더 심한 냄새가 나요. 그냥 찍으면 아예 그냥 끝장이 나는 느낌이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좀 친한 사람 위주로 뽑는 것 같아요. 네네. 이분은 네. 자 이제 아나 스케일 챌린지의 결승전입니다. 4명의 선수입니다. 쪼낙, 바이올렛, 이자야키, 하일리까지 올라왔어요. 여기는 또 안쪽에 숨는 구간들도 좀 있고 실족할 경우도 좀 있거든요. 네. 가운데가 또 낙상 구간입니다. 쪼낙 알 레디 됐다. 네. 아까보다는 훨씬 더 하지만 시작하자마자 보자마자 아니, 템포가 조금 이상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야 바로 상대를 발견했어요. 이게 숨는 것도 중요한데 좀 공격적으로 가서 킬을 빨리빨리 챙기는 것도 그렇죠. 방법이거든요. 예. 와! 야 쪼나 야 범퍼 이 전까지만 하더라도 뭔가 되게 난전 속에서 누가 패준자라느냐라는 느낌이었는데 약간 공포 게임 그러니까, 공포 게임 됐는데요. 하필이면 또 네크로폴리스라서 그렇죠. 와 맵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이거든요. 맞아요. 스킨도 지금 또 어둡기 때문에 스킨들이 쪼나기 초반에 치고 나갑니다. 쪼나기 진짜 야 진짜 클라스는 영원하다. 진짜 클라스는 영원하다. 야, 범퍼 잘 찍었네요. 쪼낙 선수가 선수가 되기 전에도 뭐 개인 방송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비춰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되게 그 아나 진짜 어마어마한 실력 보여주던 선수거든요. 그럼요. 그랬는데 갑자기 바이올렛. 치고 올라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야, 쪼낙. 사실 와! 2018 시즌의 정규 시즌 MVP 아니었습니까, 쪼낙이? 어마어마하네요. 뭐 뒤에? 오우 이자야키. 근데 하일리가 영킬 이제 아 불러줘야 되는군요. 하일리 좀 더 분발해야 돼요. 네, 근데 쪼낙이 벌써 반 반 정도 점수를 지금 따놓은 상황이라 네.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대로 그냥 도망만 다녀도 되지 않을까 싶을 맞아요. 정도로 야 압도적으로 치고 나가요. 사실 조용합니다. 이번 시즌에 예 뉴욕이 네. 예,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굉장히 많이 했죠. 예, 와! 야! 내가 올스타전에서라도 보여주겠다. 이거 약간 네. 채팅 나와야 되지 않나요? 이거 쪼낙 잡자. 동맹 가야 됩니다. 이거 나머지 셋이서 그렇죠, 그렇죠. 이거 쪼낙 잡자. 지금 그래서 2대 1로 쪼낙 잡았죠. 지금? 아, 저 이 이렇게 해야 멈추죠. 그죠. 독주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게요. 가끔은 그렇죠. 암묵적인 동맹이 필요할 법도 한데 수면 초를 잡았고 아우! 야 그런데 여전히 쪼낙을 치고 나가고 많이 납니다. 에임도 지금 힘중해요 지금.
쫓아 내려와서 위치 잘못 찾았어 지금. 여기 안쪽에 들어온 줄 알았는데 예. 뒤에 있고. 야 여기 여기 보이죠 보이죠 회사. 보이죠. 봤죠 봤죠 봤어. 뒤에도 뒤에도. 오, 와 약간 갇혔어요 갇혔어요. 네, 양각이 나와서 위죠. 네. 아, 하일리. 하일리가 쫓아가고 있고 여기서 사실 1등하는 것도 진짜 중요한데 꼴등하는 것도 진짜 중요해요. 평생 놀림거리거든요. 꼴찌만 면하자. 그렇죠 그렇죠. 꼴등 아니면 1등만 기억되거든요. 2, 3등 피해야 돼. 할 거면 1등 못할 거면 꼴등하는 게. 야 하일리. 야 갑자기 치고 나갑니다. 이러면 네. 바이올렛 불안해졌죠. 이자야키가 지금 맹추격 중이고 쪼나기 좀 조용하죠 지금. 예. 그렇죠? 아직은 모르겠어요. 이자야키가 요거 충분히 역전할 수 있는 시간대이긴 한데 시간 2분. 아, 안 맞아요! 야, 이거! 옆에서! 옆에서! 아, 뺏겼어요, 바이올렛! 바이올렛이 약간, 약간 엉지리로 네. 얻어걸. 옆에 있다가. 야, 와, 바이올렛! 오, 치고 나갑니다. 갑자기 이자야키까지 따라왔습니다, 지금 점수. 야, 이러면 하일렛 다시 꼴찌. 14, 드디어. 한 점, 야! 한 점 한 점 올라가는 게 뼈 아프거든요. 야, 이자야키! 자 이건 순식간에 3킬 차이로 좁혔어요. 그죠? 와 2킬! 야 이자야키 해줌 엄청 빠르게 지금 계속해서 땡겨주고 있고 차이가 이제 이자야키랑 쪼나 거의 안 나요? 아 이자야키는 또 내가 또 내 팀이 어디냐 네. 이러면서 와! 자존심 분명히 있을 겁니다. 1킬 차이밖에 안 나요! 하이니 대 이자야키 와! 에? 하지만 쪼나기 스틱 했나요? 야! 5킬 남았어요 쪼락! 우승까지! 자 분위기 좋았는데 네. 다시 또 쪼나기 차이를 벌립니다. 꼴등 대전도 엄청 나거든요 지금. 점점 더 하일리가 근데 네. 아, 야 아니, 근데 이게 따라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한번 딱 그 그죠 흐름 타면 몰라요. 자 근데 1분 안으로 시간이 없어서 이 안에 처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네 50초에요. 네. 50초가 지나면 결국 높은 1등이 그냥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이자야키 1킬만 따라가면 되거든요? 따라오기 때문에 쪼나기도 도망갈 수만은 없는 상황. 이게 쪼나기 입장에서 또 쫓기는 입장이 됐어요. 네. 야 쪼나 쪼나 남은 시간 35초. 야 쪼나 17킬! 야 이거 앞에! 야 가만있지마 하일리! 나도 가만히 있을 순 없다. 골치를 면하자! 하일리! 하지만 데스? 한 역전! 하일리 역전! 바이올렛! 바이올렛 골등! 시간 20초! 바이올렛 골등! 오히려 하일리가 지금 나와요! 하일리가 2등까지! 꼬치의 반란? 하일리! 잠깐만요! 10초 남았는데 설마 여기서! 바꿨거든요? 자! 쪼나 1등 놓치나요? 이거? 하지만 쪼나기 하일리 잡았어요! 남은 시간 5초! 5초 4초! 3초! 그냥 2초! 쪼나기 숨기만 해도! 쪼나기! 끝났네요! 쪼나! 그 다음에 하일리! 야 이런 순서로 이자야키, 네, 이자야키 그리고 마무리로 가장 바이올렛 못 쏜 선수는요? 네. 아,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1등을 치켜 세우겠으나 아 그렇죠 올스타전이잖아요. 우리 마음이지 뭐 네. 꼴찌는 바이올렛 야, 거의 바이올렛과 하일리가 거의 완전 치고받았다가 네. 하일리 갑자기 흐름 타던 2등까지 치고 올라가서 아, 그러니까요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이래서 아 확실히 어린 선수들이 그럼요. 이 성장세가 무섭다는 게 네. 이런 데서 느껴지는 그죠. 것 같아요. 예. 갑작스런 집중력. 그러나 처음으로 펌퍼가 맞췄습니다. 쪼나! 자 클라스는 영원하기 때문에 아주 잘하네요. 그죠. 아나의 그 개인 기량이라든지 이런 패줌 속도, 에임 이런 것들이 대단하는 거 대단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게 사실은 또 그렇다고 해서 진짜 쟁쟁한 아나들만 모아놨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렇게 차이를 벌리면서 우승을 한다는 게 이거 진짜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명 다 거의 다 우승 후보의 팀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엄청 쟁쟁한 선수들이거든요. 네 명 다요? 확실한 거죠? 아 야, 하여튼 예. 좋은 얘기만 하랬더니 나 그렇죠, 금방 그렇죠. 금방 아 스펀지처럼 습득력은 좋아요. 네네. 그것만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드린 거예요. 이제 그렇죠. 안쪽에서 런던 있었고요, 뉴욕 있었고요, 쇼크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 어디였죠? 상하이. 상하이 있었죠. 여기서 우승 후보가 아닌 팀은 여러분들 이제 뽑으시면 됩니다. 꼭 그렇게까지 잔인해야겠어? 예. 예. 선물은 없어요. 없어 없어요.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아나 스킬 챌린지에서는 또 쪼낙 선수가 예, 우승을 차지합니다. 이렇게 되면 윈스턴에서는 구쉐
그죠? 그다음에 겐지는 스파클, 아나는 쪼낙 이렇게 각각의 포지션에서 최고의 선수들을 한번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이번 아시아 올스타전은 특별한 이런 스킬 챌린지, 그래서 각 포지션에서의 최고가 누군가를 한번 가려보는 시간을 만들어봤고요. 잠시 후에 이번에는 후이즈 메타, 그래서 이것도 아마 처음으로 도입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잠시 후에 후이즈 메타로 돌아오겠습니다.